네, 태풍 피해 소식은 잠시 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만취한 20대가 택시를 빼앗아 도심을 질주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사건을 신고하고 추격전까지 벌이며 검거를 도운 것은 평범한 택시 기사였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도망치는 택시를 또 다른 택시가 추격합니다. 어둡고 비까지 내리는 새벽, 도심에서 영화 같은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4km를 달아나던 앞 택시는 추격하던 뒤 택시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6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앞 택시는 오늘 새벽 2시 반쯤 조수석에 탔던 25살 김모 씨가 기사를 위협해 빼앗아 달아난 것입니다. 김 씨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흉기가 있다며 위협해 택시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지나가던 택시 기사 정모 씨는 추격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냄새를 이렇게 장면을 내가 봤어요. 실주를 하는데 이상하지 말고 계속 따라갔어요. 피의자는 이곳에서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13%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자신을 폭행하고 가버린 친동생을 쫓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동생한테 맞아가지고 동생을 혼내주려고 택시를 탈취해가지고 운전을 했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강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추격해 검거를 도운 택시 기사에 대해서는 신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